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얼마 전에 오랜만에 한번 국힘당에서 입 바른 소리 좀 하셨어요. 그렇지나도 말은 많지만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삼권 분립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강력하게 비판을 했죠. 그 곽상도 의원의 아들 50억 무죄에 대해서도 이현주 의원이 상식적으로 어느 누가 근무한 지 얼마 안 되는 직원한테 퇴직금을 50억이나 주는가. 그런데 무죄 판결 받았어요.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여기에 대해서 또 강하게 비판을 하신 분이 이분이에요. 예. 보수 진영에서 국힘당에서 여전사로 통한다라고 하더라고요. 이언주 전 의원이 왜 입 바른 소리를 하실까? 예. 가만히 보시면은요. 정면 얼굴이죠? 이마는 좀 높은 편입니다. 예. 눈썹 이목구비를 봤을 때는 귀가 입안이 됐어요. 그죠? 예. 귀가 입안이 되고 좌우의 광대와 이 콧날이 살짝 휘어졌어요. 그리고 콧구멍이 보이지 않죠? 예. 코끝은 살짝 내려왔고. 이렇게 되면, 이현주 의원 자신이 할 말은 하는 성격입니다. 왜요? 이분의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 어디냐 그러면 좌우 광대와 이분의 이반된 이 귀를 보게 되면 절대 참지 않죠. 이분 얼굴에 비해서 조금 작은 편입니다. 윤 대통령이 참여 아닌 간섭? 이런 부분들 때문에 참 시끄러웠어요. 어느 누구도 거기에 대해서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말이 없었어요. 함부로 얘기를 못해요. 왜요? 찍힐까봐. 네. 찍히면 손해잖아요. 찍혀도 그냥 찍힙니까? 제대로 찍힐 텐데? 윤석열 대통령한테 제대로 찍히는데 어떻게 말을 함부로 합니까? 무서워서 얘기 못하죠. 다른 당하고 같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거나 지련을 할 때를 보면 목소리가 남자들 뺨칩니다. 네. 굉장히 강하고 이 목소리 톤 자체가 높아요. 톤이 높은 것은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을 하는 과정에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치에 맞지 않아서 내가 성질을 내면서 말을 할 경우를 이렇게 보게 되면 근데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본인 자신을 위해서 그래요. 이분의 타고난 기질과 성격을 놓고 보게 되면 절대 참고만 있는 성격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 자, 이분은 귀가 뒤집어졌죠? 네. 눈빛도 굉장히 강합니다. 코는 살짝 휘었어요. 이쪽 코를 보면 살짝 휘었어요. 네. 좌우 광대 발달했죠? 네. 옆으로 살짝 나왔고 예, 이분도 얼굴이 예, 금기운이 강하신 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기질 자체가 강하다 보니까 마음에 들지 않거나 그러면 언제고 나는 때려칠 수 있다라고 하는 기질이 숨어 있습니다. 원래 이분은 간섭받고서는 일을 못하시는 분이에요. 그 어떤 일이면 독창적인 일을 하셔야 맞아요. 변호사 일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창의적인 일 쪽을 하시는 게 이분한테는 맞습니다. 타치 받는 거 굉장히 싫어하고요. 예. 입술이 얇으면서도 작기 때문에 조금은 배려심이 부족할 수가 있습니다. 예. 남을 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좀 부족하고 고집과 아집은 누구보다도 예, 세다라고 하는 거. 예. 근데 이것을 장점으로 잘 활용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입 바른 소리 그 분위기상 하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분은 입 바른 소리를 했어요. 자기 위치에서의 할 말은 확실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눈치 안 보고 내가 할 말을 직언을 할 수 있는 신화가 있다. 대통령 밑에 국회의원들이 만일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충신에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아부하고 그죠? 예. 아양을 떨면서 그런 사람은 간신이지 충신은 아니거든요. 뭐 조선시대 얘기를 꺼내는 것은 아니지만 직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대통령 밑에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앞으로 올해 이분이 나이가 아직은 젊으세요. 예, 52세 되시네요. 52세? 52세 이제 아래로 내려오셨는데, 예, 앞으로 운세 흐름은, 예,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아요. 다만, 전투적인 그 기질을 조금은 이미지 개선 차원에서라도, 예, 목소리 톤을 조금 낮추시면서, 여자분, 남자분을 가리기 전에 목소리 톤이 너무 높잖아요. 그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 목소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이목구비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해당되는 자리가 바로 입입니다. 그 사람의 언행일치는 그 사람이 말과 행동에서 알 수가 있는데, 그 말과 행동과 말에서 그 언어가 톤이 무게가 있는지, 가볍게 위로 뻗치면서 퍼져 나가는지, 가라앉으면서 무겁게 흘러가는지를 살펴보게 되면 그 사람의 운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톤이 너무 높아요. 높은 건 거대한 파도가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잔잔할 때는 잔잔해야 바다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만 된다라고 하면 이분 입 바른 소리 하시면서 제대로 된 정치 하실 가능성이 제가 볼 때는 높아 보입니다. 목소리 톤이 높지 않아도 얼마든지 그 무서운 파워는 발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분도 목소리 톤 조금 낮추셔서 앞으로 의정활동 나중에 하시게 된다면 자기 역할, 소신 있는 발언 충분히 하실 걸로 보여집니다. 이분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